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레위기 21장에서 22장까지입니다. 레위기 21장에서 22장은 모두 제사장에 관한 규례입니다.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의 거룩함을 책임지는 막중한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제사장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 나라 법의 정신을 가장 정확하게 인지하고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의 존재, 즉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레위기 21장에서 22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40일 레위기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 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보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레위기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본래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유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의 말씀 레위기 21장에서 22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시내산이고 등장인물은 모세, 아론,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사장의 정결 규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은 머리를 대머리처럼 깎지 말아야 하고 수염 양쪽을 깎지 말아야 하며 살을 베지 말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장녀나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과부의 경우는 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경우는 과부까지도 금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정결규례는 일반 제사장들보다 훨씬 엄격했습니다. 대제사장은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을 받으며 거룩한 예복을 입음으로 제사장들과 비교해서도 더욱 엄격한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머리를 풀어서는 안 되고 옷을 찢어서도 안 됩니다.
절대 흐트러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시체 접촉이 금지되었는데 부모 형제의 시체도 만지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 대제사장은 애통이 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대제사장의 직무가 중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의 특별 업무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등잔불을 늘 점검해야 하며 매일 아침 분향단의 향을 사르고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진설해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 법에 따라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이라도 몸이 약한 이들은 제사장의 직무에서 책임을 면했습니다. 제사장의 업무는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기 위해 희생제물을 다루고 불을 피우고 태우고 나병과 유출병 등을 살피기 위해 진영 안팎으로 다녀야 하는 등 생각 이상으로 고되었기 때문에 몸이 약한 사람은 그 업무를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몸이 약한 이들에게는 제사장의 업무를 면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레위지파는 다른 열두 지파와 달리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수익이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몸이 약한 레위지파 사람들은 업무에서는 면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배려하셔서 제사장들이 먹는 성물은 함께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또한 제사장 나라의 법입니다. 레위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된 것은 레위지파가 제사장 나라의 모든 법을 더 알고 더 믿고 더 순종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일을 맡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한없이 귀히 여겨주셨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특권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에게 이 특권보다도 더 모범적이고 엄격한 거룩한 사명을 요구하십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